그래서 이제 우리 운전 배우면 한번 배우면은 평생 써먹죠. 경공매도 한번 잘 배우시면은 여러분이 두고두고 써먹습니다. 앞으로 뭐 100살까지는 써먹겠나 싶어요. 해내시면은.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료 하시더라도 매년 한 2억 정도는 벌고 500만 원 연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을 조금 또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평생 현역도 고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매 법정에서 여러분들이 1등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쓸 때는 좀 과감하게 써야 돼요. 특히 6차, 7차, 8차 됐는데, 100만 원더 쓸까? 200만 원 이러면 안 됩니다. 6차가 되면은 보통 전차가 5차죠. 지난번 6차 된 거.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야 되지, 6차 떨어진 거면 잡으면은 대부분 떨어집니다. 그죠? 그땐 떨어지니까, 지난번 가격에서 좀더 플러스, 좀 욕심내면 또 플러스 하는 거고, 막, 욕심이 없다 크면 조금 빼면 되는 거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경매무 편남이 왼쪽이 쉽고, 오른쪽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오른쪽 두개 다, 법원의 경매 계장들 책상에 가보면요, 이두 권은 꼭 있어요. 있어가지고, 왼쪽은 쉽습니다. 쉬운데 요거는 의정부 지방법원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파일이 나와요. 그럼 요거를 프린트하면 됩니다. 이게, 프린트하시면 되니까. 뭐한 200페이지 된가 모르겠네요.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거치 이제 외부에서 쓴 사람 책이 한 98%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쓴 책은 요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주 법원의 계장들이 주로 왼쪽, 오른쪽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실무가 조금 부닥칠 때는 여러 농지증을 못 가져왔어요. 불법 건축을 했다고. 그럼 그럴 때에 우리 특별망 조건에 10% 입찰 보증금 몰수하라 되겠죠? 몰수하라. 근데 몰수를 꼭 해야 됩니까? 사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낙찰자 기초사업자 했는데 내주시다. 이런 것이 경매무 편남에 나와 있어요. 그 실무는 농지증을 발급을 못 받아왔다, 미발급 알림을 해왔다든지 반려증명 받아와도 10% 돌려주는 것이 왼쪽에 경매무 편남에 131페이지가 그 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증은 너무 경매는 겁먹지 말고 오히려 공매가 내가 걱정스럽다. 공매가 경매는 배분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오른쪽은 이게 이제 책에 서점에 가도 없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교보 가니까 이 책이 안 보이더래요. 민사집행표. 민사집행에 1, 2, 3, 4, 5건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경매는 2건, 3건입니다. 2건, 3건. 여기 이제 경매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큰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는 이제 뭐 집행, 참고, 압류할 때, 가처분할 때 이런 쓰는 필요 없고, 요게 우리가 필요하고 요거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책은 세트로 팔지 두권 빨아 안 빨아. 그래서 5건에 10만 원 하는데, 우리 학원에서 연락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이성민 씨한테 연락하면은 택배비 포함해서 8만 5천을 주도록. 그럼 5건이 올 겁니다. 오면은 2건, 3건. 그럼 민사집행 2건, 3건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봐야 될 이런 책입니다. 요거는 상당히 조금 이제 판사들이 한 수년 붙어갖고 쓰기 때문에 좀 상시합니다. 상시하고 왼쪽 거는 좀 조금 쉽게 써놨고 오른쪽은 상시하게 법률 판례 막 넣어가지고 아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아주 세밀합니다. 그래서 막두개 있으면 더 좋고 최소 하나만 있으면은 경무 업무 편남에도 가 있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럼 요것도 사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10만 원 크는 거를 우리 학원생이 많이 신청할 테니까 좀 깎아달라고 이제 8만 5천에 택배 포함해서 고려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분은 요 전화번호 제가 적어 놨어요. 여기 이승민 씨한테 연락하면 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우리가 농지는 어디다 팔수 있죠? 농지나 샵 받으면 좋은 점은요, 농지 연금을 하든지, 농어촌 공사에 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농어촌 공사에 팔면 됩니다. 농지는. 459항 또 보세요. 집에서 이런 거. 이런 연한 거는 여러분이 끝나고 좀 보라고 해놨는 겁니다. 그죠? 이건 찾기 힘드니까. 제가 해놨으니까. 그래서 농지는 한국농어촌 공사에 팔면 되고요. 요것도 기본이 그래요. 2년을 일단 보유해야 돼. 낙찰을 바라고 이전 받고 바로 팔면 안 됩니다. 안 되고, 2년간 보유한 상태에서 농업인이 2년간 보유하고,
자,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지난시간에 했다죠. 우리 단가가 경상남도는 제곱미터당 5만 원. 그럼 뭐 평당이 뭐 곱하기 3.3이니까 16만 5천 원 정도 사더라. 16만 5천 원 사는데 전라도는 얼마 있죠? 그때 2만 5천이면 그렇죠. 절반가죠. 그렇고 그 다음에 경북 어딘가 모르겠다. 두 군데는 3만 5천 원.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가 조금 세요. 5만원까지 사줍니다. 보통. 그래서, 노란 공시지가가 5만원 정도 비는 것. 막 그런 거를 반쯤 사가지고 여러분이 막 팔면은 적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맹지라도 좋습니다. 근데, 맹지는 일단 사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가 경매에서는 맹지 알아도 많은데 꼭 꼼수 부려갖고 맹지 싸게 산거 사가지고 노고자고 사라. 그럼 농촌공사도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사줘야 될지 길도 없는 거 이거를 그렇진 않거든요. 자기들도 검토할 테니까 맹지는 사지 마시고 또 농어진흥구역은 길이 없는 게 없어요. 다이 바둑판처럼 탁탁 해놨기 때문에 길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는 자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산지는 구규림 관리소란 되어 있어요. 예로 경남 것도 뭐 함양 구규림 관리소, 양산 구규림 관리소 두 군데 있어요. 경남에서는 이런 잠깐만요. 그렇네요. 예. 자, 혼자 잘 들립니까? 자, 다시요. 2번은 왼쪽은 경매무 편남은 의정부 지방법원에 홈페이지 가면 있으니까 다운받으시고 쓰시면 되고 오른쪽은 8만 5천 원에 싸게 해서 지금 이야기해 놨으니까 여러분 신청하실 분 쓰시고 5건을 받더라도 여러분은 아마 2건, 3건만 필요할 겁니다. 저도 나머지는 쓰진 않아요. 이건 3분만 상시하기에 좋은 책이다. 그럼 두개 정도로 가시면 되겠다. 경매계좌에 가 있는 게두 개입니다. 그렇죠? 그럼 좋다는 얘기죠. 자, 3번 봅니다.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판다. 그죠? 파는데, 산지는 구규림 관리사무소에도 팔 수가 있는데, 근데 단가가 약해요. 자, 그동안 쭉 대강 보니까, 한 3천원, 4천원 평당. 막그 정도 수준 살라 그지? 평당 많은 시주 산다. 그리 사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전제가 구규림 관리, 구규림이 있는데 가까운 데 살라 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거. 구규림도 없는데 멀리 한거 아니고 구규림이 하나 자기들 큰게 있는데 옆에 조금 가까이 붙어 있는 산지 위주로 사다. 예산이 이제 한정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대전제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농지 낙찰로 국가에 매달 수는가? 한국농어촌공사. 그래서 요거는 이런 낙찰받기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농어촌공사에 이런 농지를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은 이게 2년 지나서 좀살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어요. 이런 목적 갖고 사시는 분은 그냥 뭐 바로 대팔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중개소에 파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농어촌공사에 팔아야겠다 그러면은 항시를 해요. 건축을 어디 하겠느냐? 건축가에 물어봐야 되겠죠. 건축가. 원장님 물어보면 잘 몰라요. 원장도 건축가는 아니니까 건축가 물어봐야 되고 농지 낙찰받고 농어촌공사 팔겠다 그러면 농어촌공사 물어봐야 돼. 담당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 그죠? 대화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요 써놨네 그죠? 여기 보면은 서울은 세종시 경기도 경남 지역은 제곱미터당 5만 원,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는 3만 5천 원, 그 다음에 전라도 강원도 충청 북도는 2만 5천 원. 알겠죠? 써놨죠? 그래서 그렇게 예로 경남 같으면은 제곱미터당 5만원 크면은 요거는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평당 곱하기 3.3을 곱하면은 그죠? 평당은 곱하기 3.3이죠. 이러면은 16만 5천원 정도 이내에 사는 거지 뭐 농지를 한 평에 뭐 30만 산다 이래 사진 않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좀 싸다. 예,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선비가 사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도 싸게 사야 되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3.3을 곱하면은 한 평당에 16만 5천 원 정도 이내에서 막 사겠다. 막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게 매입 면적이 어떤 사람은 1000 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0 크는 사람이죠. 지금 조금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가급적이면은 한 600평 조금 넘는 거 위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작은 거 말고 1000이 맞는지 2000이 맞는지는 조금 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뭐 조공사에 가서 아마 2000이 맞는지 1000이 맞는지 조금 책이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다음 봅니다. 임야 낙찰 받고 국가에 팔수 있느냐? 팔수 있습니다. 구유림 관리소하고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 국립수목원,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산림휴양과, 요세 군데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럼 국유림 관리소가 각 지방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상의 경우에는, 벗어난 경우에는 5헥타르는 1만 제곱미터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넣은 겁니다. 5만 제곱미터 곱하기 0.30 이게 한 15,000평 이상이라야 매수한다 이런 겁니다. 15,000평 이상 잔잔한 건 매출한 거 있죠. 그 자기들이 국유림이 있으면은 그게 붙어 있는 거 위주로 많이 삽니다. 그죠? 가급적이면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토지 이런 거를 내가 낙찰 받았는데 국가에 팔수 있느냐? 어디 팔수 있죠? LH 공사 지난번 했죠? LH 공사에서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으니까. 자기 아파트든 뭐든지 감정 가격으로 LH 한번 물어보세요. LH 공사에다가 주거복지사업부가 있어요. LH 가면은 주거복지사업부에 가셔가지고 그 가면 다 있어요. 가보면은 매입한다 이런 부서가 있어요. 매입 부동산 매입 부서 가서 물어보면은 내가 이 단독을 하나 가 있는데 얘로 창원 같은 명서동에 감정이 한 5억 되는데 실제 거래는 한 3억 5천밖에 안 돼요. 근데 감정 가격에 5억에 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죠. LH공사하고, 자, 여기 LH공사, 이런데, 여러분 자주 들락날락 해봐야 돼요. 그래야 잘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임야 낙찰받고 국가에 매도할 수 있는가? 요거를, 책이 좀 귀한데, 우리 김영남 씨라고 이승식 교수님이 농지 산지 1일사, 여기에 아주 오래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농지 1일사 해가지고, 김영남 교수 코모 전국에서 알아줍니다. 서울에서 보니까 10회 강의하고 90만 원 받고 이런 강의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부연사에 나온 이 작년에 이 개정판을 제가 사가지고 그거 보니까 이런 이제 좋은 내용이 그래서 조금 이제 발췌된 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이 나면은 김영남 교수 책 정도는 하나 사봐야 됩니다. 금액이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 사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빠른 거 봅니다.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자 2인이 감정평가액을 사주겠다. 자, 됐죠?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매수하는 살림이 뭐냐? 살림이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살림이면 좋겠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요. 권역의 확대 및 국유림 확대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살림으로서 1km 이내에는 만 조금이다. 1.5는 2만, 2km 이내에는 3만, 2km 이상이면은 한 5만 그런 거 보니까 자기들이 기존 국유림 가까이 있는 거는 더 좋아요. 그죠? 그거를 제일 우세하고, 2km 벗어나면, 아까 5만이면은, 곱하기 0.3만 15,000평이죠? 15,000평 정도. 좀 많이 벗어난 데는, 2km 조금 멀리 떨어진 데는 한 15,000평 이상이라 사주겠다. 가까이 있는 거는, 뭐, 담은 3,000평이라도 사주겠다. 3,000평이라도. 이제 가까이. 자기들이 대단지들이 권적을 하기 때문에, 국유림 옆에 붙어 있는 거, 그런 거를 위주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 경사도가 30도 이하이냐? 그럼 뭐, 평균 경사도는, 제가 써놨죠? 평균 경사도는, 산림정보 다드림 가면은, 이게 확인됩니다. 산림정보 다드림. 자, 산림정보 다드림인데, 자, 하나 물어봅시다. 보전산지, 준보산지, 면적을 두개 혼합된 임야 낙찰 받았어요. 그럼 그건 어디서 찾습니까? 보전산지가 만 평, 준보전산지가 2만 평. 이제 그런 거를 찾기는 어디 합니까? 써놓죠. 산지 정보 시스템. 자,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산지 정보 시스템은 면적,
면적 아니죠?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우리가 보전산지가 좋다겠죠? 관리죠? 그게 어떤 산은 같이 합동된 게 있어요. 섞어서. 그런 경우는 좀 애매한데, 그럴 때는 어디 간다고요? 산지, 정보, 시스템, 경사도는. 경사도는 산림, 정보, 다 드림. 그거 생각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요. 자연공업부에 따른 공구역 내 산림은 공원 자연 환경 지구에 한해서 매수했다. 공원 자연 환경 지구. 자연공업부. 공원 자연 환경 지구. 요거를 저기들 좋아하네요. 보니까. 자,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매수하지 않는 산림. 자, 요거는 읽어보세요. 두 사람 공유로 됐다. 이런 건 아까 농지도 안 사도 되겠죠. 농지도 지분을 잡아도 뭐, 사준다, 사준다. 안 사주는 거죠. 산도 마찬가지. 지분을 받아가지고 내가 5만 평다 했는데 사주는 건 아니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꼭 지분은 안 산다. 그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 변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럼 이제 우리 아까 농지는 2년 지내야 되고 산은 1년을 지내야 되겠다. 이 말이 되죠. 낙찰 받고 이전하고 1년이 지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국유림 확대 및 집단을 할수 있는 거를 좋아한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매도문이 팔려고 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의 구규림 관리소.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구규림 관리소면은 경남, 예를 경남에 치면은 양산하고 함양하고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 뭐 이런 데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인데요. 양도소득세. 근데 감면은 한10% 정도.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것도 연도가 조금 지나가지고 또 계속 연장이 되는 건 모르겠어요. 일단은 작년 연말까지 이전에 10% 정도 빼준다. 아마 그런 이야기겠네요. 근거 법령은 국유림 뭐 경영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 요거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참고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국유림은, 자, 그럼 한번 4번 봅니다. 제가 산림청에 가서 행정정보에 가서 공고에 가서 보니까 서부지방산림청 순천의 국유림 관리 사무소에서 사유림을 매수하겠다. 공고가 떴어요. 자, 찾아보니까 떴는데 그러면은 이게 순천 국유림 관리소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 뭐 이런 데 공군까지. 그래서 예산이 한 28억이 있는데 연중 수시로 사겠다. 그럼 요 전화 공유일 전화해 달래요. 해주면 자기들 한번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게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럼 산림청에 가서 행정정보가 한번 해보세요. 공고가 들어와서 해보시면은 순천도 있고 경남도 있고 막 있어요. 그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봅니다. 5번에 보면은 밀양의 임야가 28%인데 1억 2천백이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한 3만 6천백 되죠. 이런 게 많습니다. 임야도 이렇게 뭐28% 이런 게 많아요. 아주 많은 게. 자, 넘어갑니다. 뒤에 보니까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임야가 지금 18%, 26%, 21%, 23%막 뜨는 게 많아요. 많이 있죠? 그럼 요거는 검색을 우짬 한번 검색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자, 그냥 물어봅시다. 임야인데 얘로 누가 연락 왔어요. 임야 전라도에 3만 평좀 넘는 거 하나 구해둬라. 연락 왔어요. 그럼 우짬 됩니까? 중앙 검색에 가서 그 사람 워낙 임야죠. 자, 임야, 토지의 임야, 토지의 자 여기 있네. 임야, 농지고, 농지 한칸 밑에, 농지 한칸 밑에 임야, 그죠? 눌러보니까 전국에 눌러보니까 일단은 임야가 1,300개 나오죠. 임야가. 근데 그분이 찾는 것이 전라도래. 예로 전라도, 막 경기도 보자. 경기도의 임야를 원하더라. 자, 검색하니까 경기도의 임야가 300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근데 그분이 찾는 것이 3만 평 이상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1하고 0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네 개가? 자, 3만 평. 만 제곱미터 물으니까 3천 평이죠? 그러면 1하고 0, 네 개입니까? 네 개? 그러면 이게 3천 평 되네. 그죠? 1하고 0 내기면 3,000평이다. 그죠? 3,000평이고, 그러면 한 3만 제곱미터 하면 한 9,000평 되겠다. 그죠? 9,000평 넘는 거 있냐? 자, 그래서 찾습니다. 경기도에 한 9,000평. 3하고 0 4개. 그죠? 9,000평이 3을 곱하니까. 자, 검색 누르니까
서른 단계 나오죠. 나오죠? 그럼 여기서 차량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가평에 예로 24% 뜹니다. 가평에 26,000평인데, 그죠? 26,000평인데 1억 1,600인데 여기 농업회사법인에서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경매를 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임야는 맹지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보니까 맹지는 상관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들 국유는 가까이 있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 단가가 지금 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는 곱하기 3.3을 하면요, 거의 한 만원 되죠? 만원, 만천원 될것 같아. 그럼 그리 비싼 거안 산다고. 알겠죠? 그럼 이게, 예로 한 1,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1,000원 하면. 3,300이죠? 막, 그 정도 수사겠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게 한 3배, 4배 대비니까, 여기서 많이 싸게 사도, 저거 가면은, 아이고, 막, 그럼 우리 한이 정도 사주겠습니다. 이래 놓는다고, 지금. 알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싸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 한 3, 4천원, 막그 정도 선에서 사는 걸로 아마 알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게 예로, 1,000원, 크면 좋겠다, 1,000원. 아까 우리 농지는, 경상남 농지는, 공시가가 5만원 이내, 산은 1,000원 이내. 막, 거기에서 낙찰받으면 좋겠나, 막, 드물겠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산을 팔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자, 이런 지분 안 샀다 했죠, 지분. 지분 안 샀겠죠? 지분은 빼삐고, 그죠? 지분은 빼삐고, 많이 떨인 거, 그죠? 토지 지분 이런 거 빼세요. 토지 지분은 빼고. 그 찾아보면 쉽지는 않아요. 맞는데, 유찰이, 자, 그럼 봅시다. 전국에 임야인데, 자, 다시 하고, 임야인데, 전국에 유찰이 5분 이상 된 거, 그죠? 임야인데, 예로 유찰이 5분 이상 된 거, 임야를 검시하고 싶다 하니까 50밖에 나왔어요. 면적이 또 중요하니까, 면적이 아까 3하고 0 4개, 그럼 뭐 됩니까? 한 만평 되죠? 만평? 만평인가? 만평 되겠네. 9,000평, 그죠? 아, 9,000평 좀 되니까. 자, 9,000평을 이상 되는 거를 검색하니까 또안 나오네. 그죠? 네? 뭐가 또 걸려서 그러면. 자, 1하고 0 5개 뭐 됩니까? 그럼 3만평이죠? 1하고 0 5개. 3만평이 0.3이니까. 자, 그럼 유찰이 가면 한 3분 된 거. 1하고 0 5개. 유찰이 3개 된걸 검색하니까 전국에 9개 나옵니다. 9개. 그러면 34% 평수 좋은 거죠? 예로 충남 예산군 보니까 34% 떨이는데 평수 3만 5천평, 그죠? 2억 5,200인데 1,940원. 좀 그럴듯하게 뭐 되게 안다, 그죠? 천원 단위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물어보고 국유림 사무소에 물어보세요. 충남에 산림청에 가서 물어보든지, 가서 물어가지고 사줄 수 있느냐? 그래갖고 조금 더 떨어질 때 예로 한 1억에 샀는데 제가 2억에 사겠대요. 1년 지나서 막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연구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은데 자꾸 고민하고 찾아보고 물어보는 사람은 답이 나와요. 또 알겠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살 연구해 봅니다. 자, 그 산을 이렇게 이제 국유림관리소에 팔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6번에 보니까요. 6번에 보니까 국립공원에 공원 자연환경지구. 아까 저거 산다 했어요. 있냐인데, 요런 거, 이제 자기들이, 여러 뭐, 만평, 3만평, 이런 게 있으면은 아마 우선적으로 사주겠다. 그게 나왔어요. 이건 평수 작죠? 이거는, 그래도 평수 해도 되네. 그죠? 거의 20에 3310. 자, 33109 남해군에, 이제 물어보니까, 4,100평, 작다, 그죠? 작다, 4,100평이 뭐, 좀 작은데, 요게 이제 금액도 뭐 얼마 안 되네, 그죠? 감정까지 지금 얼마 안 놉니다. 이런 게 좋죠. 600은 샀고, 그죠? 예. 참, 우리 산도 너무 싸다.
나는 저 캄보디아가 싼줄 알았더니 우리 한국에도 싸요. 제곱미터 600에서 평당에 한 2,000원 주고 삽니다. 한 평. 그죠? 한 평을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싸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여기서는 지금 뭐 공원 자유무가 안 나왔죠? 어디 가야 됩니까? 그거 찾으러 가면. 토지용 계획을 누리보니까, 그죠? 누리보니까, 여기 눌러보니까 쭉 내갖고 아까 뭐 자연환경 생산관리 막 쓰겠다 그죠? 쓰기가지고 공원자연환경지구 해놨다 그죠? 공원자연환경지구 뭐 이런 거니까 자기들이 뭐더 좋아한다 얘기죠. 공원자연환경지구 해놨네요. 막 이런 산을 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지금 단가가 싸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감정가격도 얼마 안 된다 그죠? 공시가도 얼마 안 되고 600이고, 1300, 참, 이런 산이 있나 보다네. 그래서, 이술 한잔 100만치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한 잔에 뭐, 저, 나이트 들어가서 그냥 뭐, 양주 뭐, 몇병 까비고 이러고, 한 100만씩 나오비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돈 가지고 산을 사놔야 돼, 산을. 앞으로 드론 시대가 되니까, 앞으로 막 날아다니는 시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호텔 대비해서 산을 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자연 공업이다. 공구인의 살림은 공원 자연 환경 지구에 한해서 사주겠다. 아까 끝났죠? 보니까. 자, 그다음 봅니다.